인도네시아에 유적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네. 군웅파당이라는 유적지가 하나 있어요. 산꼭대기인데 산꼭대기 이렇게 언덕이야. 언덕인데 거기에 주상절리 있잖아. 주상절리. 네. 주상절리가 한 5만 개 정도 막 이렇게 쌓여져 있어. 근데 그 형태가 어떻게 되었냐면 큰 피라미드 형태예요. 큰 피라미드 형태인데 그게 이제 지금 다 무너져 있고. 근데 이제 지질학자들이 거기를 조사를 최근에 하니까 나온 게 뭐냐면 그 땅을 이렇게 이 시추 조사를 하잖아요. 시추 조사로 하고 그다음에 지진파 그 이렇게 이 레이더로 그 땅속 레이더로 해가지고 쭉 해보니까 그 밑에 방이 큰 방이 세 개가 있는 거야. 이게 층계로 이렇게 딱 세 개가 방이 크게 있는 게. 근데 연대를 갖다가 제일 밑에 있는 방까지 해가지고 쭉 그 파가지고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제일 밑에 있는 방이 언제 만들어진 건지 아세요? 기원전 2만 년. 네. 2만 년? 네. 기원전 2만 년이에요. 죽겠다 진짜. 그러니까 말이 안 되거든 그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때 인류가 있었다고 해도 인류는 있었지. 인류는 있었는데 수렵 채집 생활 정도 하는 그러니까 원시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구석기 시대도 한참 전이야. 그러니까 그런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자체가 없죠. 그 정도. 그리고 그 얘네들이 그 돌 무더기를 가져온 것조차도 다른 산에서 가져온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산에서 가져와서 그걸 다 이어 붙였어요. 네. 몰타르 같이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걸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만든 거거든.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걸 누가 만들었지? 근데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지구상에 그런 게 생각보다 많잖아. 많아요. 그거를 쭉 그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보여주는 다큐인데 6부작 다큐인데. 어. 제가 넷플릭스 그... 올라와 있어요? 네. 제목이 뭐야? 있어요. 고대의 아포칼립스. 고대의 아포칼립스. 네. 찾아봐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게 이제 그거 이제 과학자들하고 다 조사를 한 거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고학계에서는 이거 절대 안 받아들여요. 이게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은 지질학자들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과학자들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조사를 안 하고 이게 위험하다 싶으면 아예 조사를 안 해버려요. 네, 그냥 다 닫아버려요. 예, 네, 그게 또 이제 터키에 가면 게베클리 테페라고 네. 네. 거기도 그 밑에 층층이 있는 거야. 그 처음에 만들어진 유적지를 덮어요. 그 선사시대 사람들이 그걸 덮고 그 위에 새로 만들고 그걸 또 덮고 이게 매칭이 돼 있는 거예요. 매칭이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최초에 만든 걸 보면은 다 기원전 만 년, 2만 년 전 이렇거든요. 8개나 되네. 네. 근데 그게 거기 주장하는 게 뭐냐면 12,800년 전에 그 뭐가 있었냐면 드라이오스기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연거 드라이오스기라고 냉각기가 있어요. 냉각기. 이거는 지질학상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있는 학설인데 지구에 잠깐의 냉각기가 와요. 그리고 그 전엔 빙하기가 있었거든. 빙하기가 오랫동안 계속됐다가 빙하기가 끝나고 냉각기가 한번 왔다가 그리고 지금 기후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게 12,800년 전이야.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하루 아침에 빙하가 싹 다 녹아요. 전 세계에 있는 빙하가 싹 다 녹아버려. 그건 지질학적으로 다 조사가 된 거기 때문에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싹 다 녹아가지고 빙하가 이게 싹 물로 담수로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해수면이 120m가 올라가요. 그게 지금 우리 땅이에요. 예, 네, 120m가 올라가서 만들어진 게 지금 우리 땅이고 인도네시아가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 대륙이에요. 근데 그게 대부분 잠기면서 봉우리만 남은 게 지금 인도네시아 섬이야. 대홍수가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대홍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대홍수가 뭔지 아세요? 그게 노아의 홍수 그건 거야. 근데 그 노아의 방주가 네. 그 대홍수 기원이 성경엔 노아로 나오잖아요. 네. 중국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어요. 다 있어요. 네, 있어요. 다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다 있고. 그런데 네. 좀 그 구약계의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그 홍수가 과연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적인 네. 홍수였겠느냐 네, 네, 네.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전 세계적인 홍수였다는 게 지질학적 조사로 지금 그래? 나와서 예. 네. 그러니까 전 세계 해수면이 120m 올라갔다니까요. 지금 일본에도 보면은 일본 남쪽 해안 남쪽 그 해저에 보면은 그 검색해 보시면 나요. 일본 해저 유적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돌로 된 신전 같은 게 있어요. 네. 해저에. 근데 그거 아무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해저에 그런 게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 근데 이게 해수면에 올라가서 그 전에 문명들이 살았던 흔적이 다 수몰이 돼버린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고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 쭉 이제 이 다큐 봐야겠다. 예, 과학적으로 증명해주는 다큐인데 재밌어요. 이 사람 그 나오는 BBC 원래 기자거든. 예, 예. 탐사 전문 기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이걸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래서 나온 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어요. 그거 읽고 제가 완전히 하여간 이상한 건 다 했어. 막 돌아가지고. 근데 지금도 이제 그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의 20년 넘게 지났는데도. 그래서 그 다큐가 지금 업데이트 돼서 나왔고 그 책도 제가 하나 주문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뭐가 성립된다고 보냐면 이 과거 문명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들. 이 문명들이 갖고 있는 신화들 있죠. 신화들 대부분이 그 이전 문명의 기억이에요. 특히 이 중미 애들 있죠. 아즈텍, 뭐 잉카, 마야 이런 애들이 처음에 얘네들 굉장히 호전적이잖아요. 네. 사람 맨날 희생물로 바치고 그렇죠. 옆에 동네 애들 잡아가지고 인신공양하고 네, 그냥 잡아먹고 뭐 이런 거 하던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스페인 함대가 처음 왔을 때 그냥 프리패스로 데려갔어요. 왕한테 바로 데려갔어. 그 바람에 싹 다 털린 거예요, 얘네들. 네. 털리고 나중에 이제 얘네들 그 스페인 함대 그 스페인 애들이 가져온 풍토병 때문에 전염이 돼가지고 싹 다 몰살을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왜 데려갔냐고. 처음 그러니까 남미 애들은 그때까지 백인을 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남 그 이상한 애들이 왔잖아. 이상한 옷 입고 이상한 배 타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엄청나게 환대를 한 거예요. 예. 그 환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전설이나. 예. 걔네 전설에 뭐가 갔냐면 케찰 코아틀이라고 처음에 자기한테 문명을 전달해 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묘사를 해놨거든요. 예.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 근데 딱 영락 없는 백인이에요. 머리카락이 하얀 사람, 뭐 노란 사람, 턱수염도 노랗고 이런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고 이런 사람들이 한 열댓 명이 배를 타고 넘어와요. 그 사람들이 경작도 가르쳐주고 문명을 세워줬어.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믿고 있거든. 네. 근데 스페인 남자가 돌아왔을 때 와 신이 돌아왔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메시아가 온 거예요. 네,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냥 싹 다 멸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얘들한테 문명을 전달해준 사람들은 누구냐고요. 그 시대에, 예, 그러니까 그 시대에 누가 그 대양을 건너서 넘어와서 백인들이 넘어와서 전달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이제 뭐 조로아스터교라든지 우리 그 아주 그 오래된 종교들 있잖아요. 그 종교들의 기원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흔적들이 이제 다 남아 있고 그 노아의 홍수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노아의 홍수가 중국에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배선자가 그거잖아요. 노아의 홍수 8명의 네, 사람이 그게 거기는 누 할아버지야. 누 할아버지 이름도 비슷해. 누 할아버지 전설인데 이 누 할아버지 전설에 보면은 여기도 똑같아요. 방주 입구 뭐 이거 똑같은데 그래서 한자가 배주자 있잖아요. 그 배선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배주자에다가 여덟 팔의 입구예요. 맞아요. 예, 네, 배 8명 탄 게 배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노아 지금 그 노아 전설이랑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고고학, 지질학, 역사학 또 많은 이제 발전과 새로운 발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오히려 예를 들면 그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고 우리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근원이 있다는 거에 반박보다는 오히려 더 이제 그 증거하는 자료를 많이 제출되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우주에 우리가 우주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구 말고도 또 다른 인간, 또 다른 우리보다 더 고등적인 그런 생명체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 신학에서는 고고학, 뭐 인류학, 뭐 지질학 이런 것이 좀 제발 빨리 좀 발견돼 가지고 더 많은 증거를 좀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교황청에 UFO 연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계인 연구하는 부서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건 이제 다른 다큐에서 봤는데 코미디언 한 명이 이제 얼마나 자연스러워. 근데 그 사람이 그 신부를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그 교황청에서 이걸 연구하냐 했더니 세계가 바뀌고 언제 외계인이 나타날지는 모르고 이게 우리가 가져왔던 여태까지 이 선형적인 역사관에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연구를 한다는 것을 보고 야 정말 머리 잘 굽네.
지금 소장님이 했던 말씀이랑 똑같아. 아니 우리는 항상 알리바이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알리바이를 아니, 준비하고 있고 새로운 네. 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2000년 되니까 이게 이 통박이. 아니 최감독님 원래 외계인설 아니에요. 외계인설은 아니에요 저는. 아 그건 아니에요. 네, 이, 네. 이 땅에 뭐. 그러니까 리셋 지구 리셋. 원래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 전 문명 어디서 왔냐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모르는데 그건 불가지론인데 문제는 이미 지금 문명 이전에 다른 문명이 존재했었다는 건 거의 확실해 보여요. 하긴 네. 뭐 아틀란티스 그 네, 얘기도 그렇죠. 있고 네, 뭐 네, 그게 네. 그게 이제 물에 잠기기 전에 그만한 대륙이 그럼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무슨 뭐 원자 뭐 원자력 모두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 그런 흔적이 있죠. 어, 그 얘기도 있잖아. 핵폭발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아, 데가 그래? 있어요. 네. 네. 아프리카에도 있고 인도 쪽에도 있고. 그거는 무슨 방사능이라면 외계 행성이 부딪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뭐 어쨌든, 있죠. 근데 이제 인공광산 같은 게 나오는 게 근데 있으니까. 근데 진짜 아틀란티스 그거는 유적은 있는 것 같아요. 이 바닷속에 지금. 그렇죠. 어느 정도 조금씩 네, 나오는 거고. 있을 수 있죠 그게 충분히. 그 당시 그리스나 이렇게 막 내려오던 전설이었지만 뭐 혹은 설화였지만 실제 있었던 거는 점차 좀 아, 나타나고. 근데 거고. 교수님 네. 그리스 가봤어요? 아니, 아, 예, 가봤습니다, 저는. 아, 다행이네. 네. 안 가봤어,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말하지 말라고. 가봤었습니다.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이러고. 저는 과거 문명이 있었다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 근데 그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 자체를 고고학계에서 굉장히 반대를 해요. 자기들의 뭔가 기존에 네. 뭔가가 무너지는 그러니까 거니까 이게 여태까지 세워놓은 가설들, 네. 이 이론들이 다 무너지고. 아니, 사실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렇게 뭐, 그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음흉한 생각보다는 과거의 그런 것을 지금의 과학적 방식으로는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정하는 걸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어떤 과학적 방법론 이건 이제 과학계의 약속된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걸로는 그렇게 우리의 어떤 잊혀진 망각된 그 전설일 같은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무시하는 걸 거예요. 중세에서 이 데카르트식의 근대로 넘어가기 한 400년 걸렸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간단히 말하지만 누적되고 지금 우리의 근대 사회를 넘어서는 다음 어떤 세계관은 양자적 세계관입니다. 양자는 이 뭐 디얼님 다 아시겠습니다만 동시 진행이에요. 반대되는 형태도. 근데 그러니까 비선형적인 사회죠. 근데 그런 것은 100년 전에 이미 제시됐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시대적 패러다임 이 세계를 바라보는 식으로는 아직 못 담아낸 거죠. 그렇지만 양자에서 말하는 관계성을 보면 우리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양자적이거든요. 예측 불가능성의 확률일 뿐이지 결정론은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양자론적 세계관이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패러다임에 바뀌기엔 한 앞으로 한 2, 300년 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세계관이 자리 잡게 될 땐 또 다른 우리의 어떤 문명이랄까 세계가 열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저 살아있을 때 그랬으면 좋겠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보고 싶어요. 생각보다 세계가 우리가 어렸을 때에 비하면 공상과학 영화든 만화든 좀 더디게 가는 것 같아요. 90년대에 봤던 영화 중에 2023년이면요 이미 차가 날아다니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진짜 우리가 공상과학에서 봤던 게 나왔어야 되는 해이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되지 않은 걸 보면 아니 에어버스 있잖아요. 공중 달라다니면서 택시도 있고 에어버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막 이래서 아니 근데 늦을지는 몰라도 상상은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줄 베르느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상상이 100년 좀 넘었는데 다 거의 현실화 됐거든요. 텔레파시 뭐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야기를 스님 목사 신부들도 할까요? 아니 아니요, 그건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맥락에서 향후 우리가 예상하듯이 2040년대쯤 나올 수 있는 자율적 AI가 나온다면 그걸 SI라고 그러죠. 슈퍼 인텔리전스. 얘네들의 이 파워는 굉장할 것 같아요. 전 세계 슈퍼컴을 초연결망으로 이어해서 딱딱 답을 내고 이제 인간이 지배당해. 그때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보다 몇 세대 진보했어요. 그렇겠죠. 예. 네,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그때 이제 그 이 프로들이 나와 가지고 해설을 하잖아요. 근데 알파고가 두는 수를 이해를 못해. 왜 저기 두는지를 전혀 몰라. 네. 근데 나중에 보면 맞단 말이에요. 인간보다 더 뛰어난 거잖아요. 이게 얘네가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얘가 훌륭하네? 맞네? 이게 우리한테 인간한테 거꾸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AI한테 무슨 판단을 맡겼어. 네. 근데 우리는 전혀 이해가 안 가. 저 새끼 왜 저러지?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맞는다는 걸 알아. 네. 그럼 그걸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우리 판단을 믿겠어요?
그렇네요. 무슨 판단이든 걔네들한테 걔네들 걸 우선하겠지. AI가 하나님이네. 그렇죠. 크리스찬들이 다 그러잖아. 아니, 네. 다 하나님한테 맡기잖아. 근데 이거 이 수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지금 뭐냐면 이거는 도구적 AI거든요. 다시 말해서 바둑을 무지 잘 두는 스스로 배워서 하는 우리의 기능을 확장시킨 놈이에요. 그렇죠. 뭐 우리가 전자계산기 가지고 무수히 많은 숫자 계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도구적 AI로서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데도 우리가 이렇게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은 2040년대에는 이런 도구적 인공지능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이게 계속 축적되다 보면 얘네들이 스스로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율적 인공지능 SI가 예상되는 거거든요. 지가 여기가 문제되면 지가 고치고 야, 나 하나 더 필요해 그럼 지가 만들고 이런 시대를 뭐 충분히 2040년대로 지금 예상하죠. 그 인간이 지배 당하겠네. 지금 완전히 당하는. 지금 거죠. 보면은 그 챗GPT 같은 거는 이제 채팅을 하는데 특허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뭔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적절한 답을 찾는 거에 특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알파고 같은 경우 알파고는 이미 지나갔고 모든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판단 능력을 가진 그 어떤 존재가 생긴다면 하나님이 나타나네. 예, 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유일한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갖고 있는 우월성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능이고 판단 능력인데 우리가 더 이상 우리 걸 믿게 되겠냐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기는데 한편으로는 뭐 알파고, AI, 뭐 SI 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놀라운 뛰어난 그런 이제 존재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네. 근데 한쪽에서는 천공한테 물어봐, 미신한테 물어봐, 점쟁이들한테 찾아가, 또 이렇게 수준 낮은 종교인들에게 맹종해, 이렇게 정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종교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게 반대라기보다는 이제는 그러한 맹신이 이러한 슈퍼컴퓨터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네. 얘네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이런 놈들이 기계적인 신이 돼버리는 거죠. 신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포스트 휴먼 논인데 기본적인 틀이. 그래서 저는 뭐 포스트 휴먼 논에 대한 어떤 이런 걸 얘기하면서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인간이 동물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 지점이 그대로 향후 슈퍼 인텔리전스와 인간의 관계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휴먼 논의에서는 동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재설정하냐에 따라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는 걸 봤냐면은 우리가 침팬지를 데려가요. 침팬지를 데려가서 이런 도구를 줘. 그럼 얘 다 써요. 컵도 쓸 줄 알고 뭐 하다못해 뭐 지팡이 가지고 문도 열 줄 알고 키도 쓸 줄 알고 다 쓸 줄은 알아. 근데 얘는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이해를 못해요. 침팬지는 죽었다 깨도 이해를 못해. 그러겠죠. 그냥 써 있는 거를 쓸 줄은 아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되는 거야. 쟤네들이 뭔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 뭐 컴퓨터 무선 마이크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그렇죠, 모르잖아. 그렇죠. 네. 이 기술들은 모르지만 쓸 줄은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버린다는 거야. 네. 그렇게 됐을 때 인간의 가치가 뭐가 있느냐. 그럼 앞으로 우리 종교의 역할이 뭐가 남았고 어떻게 만들고 그러면 지금 스님 목사 신부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질문을 뭐 이렇게 실직하는 거죠. 뭐 만약에 자율적 SI가 나오면 사실 그런 어떤 지점은 실직 형태로 이어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전... 한 분이 질문을 머무름과 나아감 나중에 요거 이렇게 딱 그 저기 밑에 이 질문을 하나 해주세요. 머무름과 나아감님이 이 인공지능은 감성을 모르잖냐라고 하셨는데 감성은요 가르칠 수 있어요. 이 감성이라는 영역 자체가 우리가 아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지 논리적인 영역하고 다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느낀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달라요. 네, 제가 예전에 그러나...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고 프로 사진가들 가르칠 네. 때 감성 사진 어떻게 찍는지 가르쳐요. 사람들이 어떤 걸 감성적으로 느낀다는 그쵸, 거를 알아. 그 어떤 룰이 있어요. 네. 룰이.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감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뭐 이 이성과는 분명 성격은 다르지만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고대 미의 기준과 지금의 미의 기준이 얼마나 달라요. 그때는 막 둥둥하고 애잘나게 생긴 여자 굉장히 그 비너스였지만 네. 지금은 뭐 삐쩍 마르고 뭐 비유려졌고 미적 감성이라는 것 자체가 훈련이고 교육적인 지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슈퍼 인텔리전스들이 감성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 약간 우리만의 관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저걸 보기 전에 지구 망하는 거 아니에요? 기후 위기로? 저는 이렇게, 기후 위기. 아니, 그 점 말씀드리면 그건 역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표현이에요. 지구 위기는 없습니다. 생태계 그렇지. 위기가 있을 뿐이지. 우리만 그렇죠.
지구는 죽어나가는 거지. 공룡 시대건 뭐 인류 시대건 지구는 그냥 불러가겠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을 생각해서 그런 거긴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괴롭게 말할까요? 되고 인간이 위기를 만든 거지 지구 자체는 네, 위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위기란 표현은 맞고. 여튼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돌릴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되돌릴 수 없어요. 인간의 욕심이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천벌이지.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야, 내가 그리스도 못 가보고 유럽도 아직 내 제대로 못 가보고 했는데 그러기 전에 빨리 가봐야겠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인간의 종이 멸종하고 이렇게 위기에 닥친 게 우리로서는 너무 슬프고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하지만. 한쪽으로 보면 우리 같이 싸가지고 악한 인종들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요? 그렇지. 뭐 지구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가 또 있는 거죠. 쫙 한번 지금 기후 위기가 노아 홍수의 어떤 전조 같아. 그러게요. 참. 네. 저는 진짜 그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얼마 안 남았다. 이게 지금 우리는 모르는데 그 지금 뭐 호주만 봐도요. 홍수에 산불에 기후가 변화에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 기후 위기 우리도 이제 기후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네. 겪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는 다행인 게 전 이건 제 생각이지만 미국 같은 데는 하루에 30도씩 오르락내락해요. 재작년에 그 덴버 있잖아요. 네. 덴버에 7월 달인데. 그 전날 20몇 도였는데 그 다음날 영하 2도 떨어졌어. 그게 떨어져요. 그게 미치겠다. 하루아침에 막 이 폭설 와가지고 네. 싹 다 묻혀버리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지구 전지구적인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네, 맞아요. 올라가면 네. 열순환이 바뀌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북극에 이렇게 이 제트기류가 북극 한파가 있잖아요. 네. 북극 그 냉대기온을 묶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밀려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예. 얘가 밀려 올라가면서 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예. 그 자체가 깨지진 않고 그냥 밀려 올라가는데 지금 북극이 20도 넘는 데가 있다니까요. 맞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네. 네, 다 녹았어요. 녹았고 네. 거기에 또 뭐가 생기냐면 그 모기떼가 맞아, 어마어마하게 맞아. 생긴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대검도 멸종당하겠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게 밀려 내려오면서 얼마 전에 작년 겨울에 이제 미국으로 한번 떨어졌잖아요. 미국으로 한번 떨어지니까 영하 20도, 40도 텍사스 갑자기 맞아요. 떨어져 버렸어요. 텍사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저소득층. 그렇죠. 사회적 약자층은 무조건 죽어요. 예. 거의 죽기 쉬워. 이번에 대만에도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거기는 영상 10도 밑으로만 내려가서 얼어 죽어요. 예. 네. 우리처럼 난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길 거고 그나마 이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게 우리는 반도 국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닷물이 뒤에 둘러싸고 있으니까 온도 급격히 낮아지거나 올라가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뇌피셜이에요. 그러니까 대륙 같은 경우는 그 피해가 그러네,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우리가 땅덩어리가 작아서 그런가 네. 보다만 했는데 그러니까 비가 와도 우리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파키스탄에 어마어마한 비가 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파키스탄이 좀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파키스탄 전체 홍수가 났거든요. 근데 그 반대는 가뭄 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유럽. 일이 계속 생기면서 이제 인류가 조금씩 좀 쇠퇴하고 하겠 거고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한여름에도 이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영하 거의 20도까지 떨어졌어요. 한 일주일 네, 동안 네, 네. 똑같은 일이 여름에도 생길 여름에 수 있어요. 네. 와.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요. 결국 그냥 하나님이 진노했다기보다는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저는 그냥 뭐 진노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인풋 아웃풋이 확실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불 뗐으니까.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여기 산불 나면 그 다음 날 거기 비구름 생기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네, 간단히 말하면 자연은 이 평형을 이루려는 네, 게 있거든요. 네, 네, 네. 자연스럽게 그 가장 안정된 형태 때문에. 근데 인간이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평형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아직은 인간이 되게 멍청한 거예요. 지죽을 줄 모르고 요 잠깐 요것만 버티면 돼, 요것만 살면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아유, 아리백도 모르는 게 대통령이라고. 인간의 욕망이 굉장히 어리석은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험악한 이렇게 다급한 인류의 운명이 닥쳤는데 우리 스님 목사 신부들은 지금 골프장 가 있고 우리 교회 헌금은 얼마나 줄이냐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전부 우물한 개구리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한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뉴욕 가가지고 제일 놀란 게 뭐냐면 뉴욕에 되게 오래된 교회들 있잖아요. 멋있게 뭐 바로크 형식으로 이렇게 지은 교회들이 있어요.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그런 게 한 대여섯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회들이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 다 이슬람 사원으로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교회 나간 사람들은 노인들밖에 없거든. 네. 젊은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청년부 뭐 학생회 이런 애들 많이 있어요? 없죠.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있다 하면 네. 교회에 사는 애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기 공부 안 하고 세상에 적응 못하는 애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 비극적인 일입니다. 저만 해도 학생회 활동 열심히 했었고 예. 청년회 활동 열심히 했었는데 그게 이미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세대를 지나면서 다 죽었고 근데 뭐 교회에서 자기들이 다 계속 영업을 하고 싶다면은 새로운 상품을 만들던가 상품이 경쟁력 있게 하던가.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권에 그냥 빌붙어가지고 힘센데 예. 빌붙어가지고 그거나 좀 얻어먹으려고 예. 하는 거지. 예. 그런 방식으로 그냥 여전히 예. 살고 싶은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나라에서 백성들을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큰 세 그룹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첫째 언론인, 둘째 교수, 셋째 종교인. 예.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고 알리고 주장해야 될 그룹이 거짓을 말하는 데 동원되는 언론인들. 맞아요. 또 알고도 입을 쳐닫는 교수님들. 또 종교인들도 먼 사람 바라보고 구경하는. 그래서 난 이 세 그룹이 너무 무책임한 그룹이라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진짜로. 예. 생각해보니까 언론은 조금 더 오래 살아남겠다. 왜냐하면 이 AI들이 자기들이 직접 취재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겠죠. 탐사보도는 살아남겠다. 그렇지. 아직은 조금 살아남을 예. 거고 교수도 오래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교수님 내가 가서 수업 들을 이유가 없는 거야. 다 여기 있는데. 지금 그리고 코로나 세대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학교 다녀 그 다음부터는 학교를 거의 못 갔지. 네. 중학교 생활은 거의 반 토막도 아니고 3분의 1 토막 났어요. 네. 학교를 거의 안 갔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애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커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괜히 내가 지금도 이제 비대면 수업 많이 하고 이랬으니까. 그리고 이 선후배 관계도 모호해지잖아요. 대학 간다고 그렇죠. 갑자기 생기지도 않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건 오히려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녔죠. 네, 네, 네. 요즘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전혀 이런 우리가 피었죠. 경험과 달라요. 네, 우 교수님, 저 자녀분 지금 몇 살인가 궁금해가지고 네, 그거부터 합시다. 3학년이요. 또 밑에 또 만 5살입니다. 세상에 젊은이 부러워.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진짜 애 키워보면 진짜 이 변화를 아니 나중에 학교 대학 가서도 이게 인공지능 선생님이 하나 있고, 교수가 하나 있고 네. 그 강의를 들으면 되지.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 뭐 도와준 조교와 한 명 있으면 되지. 그렇죠. 교수랑 내가 뭐 불편하게 얼굴 대면하면서 눈치 보고 네.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변화를 해가고 또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교회는 성당은 절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태되는 거예요. 그냥. 네. 도태되고 말지 뭐 그냥. 네. 누가 안타까워하지는 않네. 아니 그래도 네. 거기 직업 종사자들은 안타까워하겠죠. 아 그러니까 잘하던가 그럼. 아니 절이 없어진다고 부처님이 없어집니까? 교회상도 없어진다. 예수님 그쵸. 말씀이 사라집니까? 네. 그건 계속 가죠. 그래서 시대나 어떤 그런 문화 상관없이 전해지는 이 예수님과 부처님의 말씀 이거는 저는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그 시대에 맞게 구현하느냐가 우리들에게 숙제지.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한 2040년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내후년쯤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네. 나오는 순간 네. 예를 들면 지금 이 핸드폰 이것도요. 이런 세상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얘가 바꿔놓은 게 얼마나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 제 이제 군종병이 어디 이제 출장을 갔다 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좀 있으면 핸드폰에서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다 알려줄 겁니다. 그 얘기했던 게 엊그제 같아요. 근데 그건 지금은 당연한 세상이 됐잖아요. 지도 필요 없는 세상. 옛날엔 저 운전할 때 다 지도 들고 다녔거든요. 그 어디 모르는 길 가면 그런 세상이 쉽게 그냥 확확 바뀌잖아요. 제가 이제 온라인 교회를 하잖아요. 네. 이분들이 적응이 이제 너무 많이 되셨어. 적응이 다 돼버려가지고요. 교회 갈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저랑 예배 드리는 거를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않아. 예. 네. 지금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아니 근데 이게 네. 온라인 목사님 결국 옛날에 TV 목사님과 같은 거예요, 그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실시간 소통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실시간 소통을 하니까 예예. 예. 근데 그 종교의 미래고 뭐 저기 인류의 미래고 나발이고 일단 윤석열부터 쫓아냅시다. 맞아요. 예. 예. 좀 좋은 종교인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좋은 종교인 지금 뭐냐? 사실 대강 나왔습니다만. 이제 끝날 시간 안 됐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
저는 좋은 종교인이 네. 어떤 종교인이 좋은 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실천하는 삶으로 본인이 살아내는 이런 종교인들 사실 스님들 중에도 보면 이런 뭐 대형 뭐 본사나 이런 데 있는 스님이 아니라 지극히 뭐 이런 이름 없는 말단 사찰에서 실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밭갈고 농갈고 이러면서 그들과 함께 말 부처님 말씀 나누고 이런 스님들 꽤 있어요. 저는 그런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스님들이 혹은 뭐 목사님들이 진정한 종교인이 아닐까. 그래서 삶의 자세를 아 저렇게 함께 나누며 함께 가는구나 이거를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종교. 자기 신념을 증명하는 사람들. 그렇죠. 몸을 이 삶으로 보여주는 분들. 말만 막 떠들고 이상한 애가 속이는 게 아니라. 최근에 진주의 그 김창하 선생이라고 이렇게 좋은 분이 네. 최근에 발굴됐잖아요. 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참 많은 좋은 영향을 갖고 있는데. MBC에서 보도한. 예예. 예. 네. 그 옛날에 최영국 선생님도 그러셨지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걸 종교 분야로 이렇게 돌려보면. 추상적인 좋은 종교인이 누구냐 이렇게 논의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나쁜 종교인이 누구냐를 해서 쫓아내는 것이 더 급하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종교청이 쫓아내. 있어야 된다니까 종교청. 이걸라면 또 몇 시간 토론해. 내가 정권 바뀌면 종교청장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아니 종교개혁은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안 좋은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 왜 관리를 못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기독교계에서 뭐 1조 원을 들여서 뭐 137m짜리 천안에다가 뭐 세운데 예수상 세운다고. 세운다는데 그 얘기 뒤집어 말하면 맞아요? 네. 그거 하나만 봐도 조 단위의 지하경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 양성화 시켜야지. 그게 뭐 상을 만든다는 데 떠나서 아, 이 기독교라는 데서 그거 하나 세운데 그걸로 벌써 사기당한 사람들도 있대요. 아 그래요? 조 단위 돈을 동원할 수 있구나. 이거를 봐야 지하경제라는 점에서. 참 사람들이 어리석긴 하다. 그 우상을 하나 세우는데 그때 돈을 저기 충북 예산인가 그 가마솥 만든 거 아세요? 예산에 예, 그 뭐 예, 뭐 5톤인가 10톤인가 하여튼 가마솥을 겁내 크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 이제 그 상징물로 예, 상징물로 만들었는데. 그 이제 폐기한다고. 왜? 왜냐면 예. 네, 관리도 안 되고 아무짝이 쓸모없는 거야. 가마솥 보러 누가 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이제 부모벌 하려고 거기다 밥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가마솥이 근데 그 불이 제대로 떼지겠냐고. 그 밥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 폐기해야지 관리도 안 되고. 미치겠다, 애가. 그런 그러니까 좀 어리석은 짓을 아직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네. 교수님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이 목사들이 자신들의 삶의 현장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 쓸데없는 것밖에 생각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게 마치 자기들이 살 길이냐. 이게 지금 나도 그걸 보고 나는 말 자체를 꺼내기가 민망하더라고요. 뭐 하는 짓거리냐. 민망한 일이죠. 예, 예, 민망한 일이죠. 이게 지금. 아니, 저는 뭐 브라질 리오레 그란데가 자네이로 가서 이 팔 벌린 예수상 이제 거기 갔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그 높은데 그만한 정성의 표현, 마음의 신심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아, 저 높은데 그런 큰 그런 상을 했구나. 근데 이번 천안인가 뭐 어딘가 만든다는 건 그냥 단지 조성해서 130m짜리를 만든다는 이건 정말 어떤 그런 발상을 하는지. 이거 다 뭐 있어요. 있어요. 공원도 만들고 뭐 한다고. 돈도 받 벌써 네. 이거 말했지만 벌써 사기당한 사람도 있고. 네, 사기당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참 너무 그러니까 목사들이 왜 그러냐면요. 일단 목사들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예. 네.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보세요. 루트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해요. 그러면 신학교 바로 들어오죠. 신학교 졸업을 하면 군대 갔다 와요. 간신히. 그리고 신대원 바로 가죠. 거기서 뭐 대형교회 가가지고 전도사를 하거나 부목사를 하거나 해가지고 이제 스카웃이 돼가지고 목사로 갑니다. 너무 현실을 몰라.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제가 그때 전에 이제 막 교회 개혁 관련해서 이거 내가 뭘 이렇게 나서서 하면 이거 해야 되겠다. 목사들 지금이라도 택시 운전 한 6개월, 마트에 캐셔 한 6개월 이런 거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어봐야지.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목사들은 이걸로 털면서 사람들한테 예배 시간에 빠진다. 왜 예배해서 좋으느냐. 이때 이런 말만 하고. 예, 헌금 안 한다고 그러면 하고. 그러니까 이런 아무런 이 어떤 현실적인 감각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삽질을 해대는 거예요.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잘했다고 거기서. 아니 저는 목사들은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도태되라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얼척없이 엉터리로 사는 이 종교인들에 대한 우리들의 분노, 좀 불쾌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괜찮은 스님, 괜찮은 목사, 괜찮은 신부가 나오기를 우리가 애타게 바라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용기를 잃지 말고 정말 꿋꿋이 버티고 자그마한 예수, 자그마한 부처로서 오늘도 꿋꿋이 살아가주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저는 뭐 저도 진짜 좋은 스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득권, 조계종의 기득권에 들어있지 않으면서도 본인의 주어진 역할을 너무 충실하게 사는 분은 스님 많이 알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좀 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문화, 이런 조직이 참 아쉽습니다. 저는 이 생각해봤어요. 그 좋은 종교인이 누구일까? 그러니까 한 가지만 딱 생각났어요. 특히 목사들은,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목사들은 뭐 아마 이건 신부님들, 스님들에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밥 사줄 줄 아는 목사. 저는 그거 하나면 이 사람의 모든 태도가 그 안에 다 들어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종교인들은요, 자기 돈으로 밥 먹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들 교인이 밥 사주고요, 초대받고 뭐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얻어먹는 게 버릇이고 습관이야. 저번 주에 부산 가서 얻어먹었는데. 근데 저는 우리 양희삼 목사님께 밥 한 10개도 더 얻어먹었는데. 10개만은 아닌 것 같은데. 저 아직 못 먹은 것 같은데. 교수님만 안 계셨어 그때. 우리 집행이 식사할 때. 앞으로 기회를 다 드릴게요. 많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두 번만 사면 돼.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저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돈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자기가 밥을 사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똑같습니다. 밥을 사는 것으로 인해서 이 그냥 아 나도 그냥 같은 사람이야. 내가 얻어먹었으면 나 살 수도 있지.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생각. 이 안에 저는 하나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봐요. 아니 저는 뭐 100% 공감하는데요. 그런 게 교수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뭐 다 사는데 저는 사실 가면 삽니다. 그리고 해외 가서 제자가 있으면 걔네 자기가 살라고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마라. 공부하고 이런 데니까 내가 산다고 사는데 결국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접받는 위치로부터 맞아요. 스스로를 내려가서 네. 내가 해주는 역할. 맞습니다. 그런 네. 점 매우 그게 상징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일리가 있네요. 만약에 전교창을 만들어서 네. 교회를 다 쓸어엎어 네. 저 사찰을 다해 그러면 그 사람 나중에 자기 명예 못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피해 보복을 당할 것 같아. 아 참. 수장이 누군지를 감춰야 돼. 누가 종교청장인지 모르겠네. 목사가 아무리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목사를 처벌하는 게 목사들이야. 그러면요 목사들의 세계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씨, 목사가 목사 편 안 들어주면 누가 편 들어주냐. 이러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도 아 내가 아는 목사들한테 거쳐가면은 나는 처벌도 안 받고 뭐 그냥 대충 넘어가겠지. 이런 구조에서는 이게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바꾸는 노력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거는 진짜 너무 요원한 일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전광훈이 네. 찌질해요. 근데 보니까 되게 겁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아니 이거 제가 딴 데서 한번 얘기했는데 이거 비화예요. 잘하는지 잘 모르는데 이건 우리하고 관련된 일이에요. 전광훈이 이렇게 전국구 스타가 되기 전에 그때 이제 이미 빤스 발언도 하고 했을 때 이제 막 그 코로나 때 8.15 그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문재인 정권하고 이거 전에 그 이제 자기가 정치를 아마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빤스 발언한 사람을 다 고소를 했어. 그런데 저도 이제 나중에 고발을 당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떤 방법을 썼냐면 치사하게 언론에서 언론 협의회가 있는데 언론 협의회에서 괜찮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또 속였어. 경찰을 속인 거예요. 법원을 속인 거예요. 그 협의회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기 우호적인 언론 하나 또 이렇게 하는 세 개가 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이게 기독교에 대변한 언론인 것처럼 협회인 것처럼 만들어서 여기서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 하니까 빤스라고 한 사람들 다 고소해가지고 이분들이 막 200만 원씩 벌금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속였더라고요. 저도 고발 제가 당하고 가서 보니까. 근데 재판 사기에 들어갈 수가 있나? 어떤? 그러니까 가짜로 만들어진 권위에 판사가 속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뭐 이런 짓을 하냐고. 나 경찰한테 내가 검사받을 조사받을 때 나는 이제 알잖아요 교계를. 이거 이 언론사 이것들 이게 무슨 협의냐고. 기독교 언론 협의 따로 있다고. 이거 믿을 놈 믿을 수 없는 놈들이다 이거. 지가 좋아하는 애들 몇 명 만들어가지고. 야, 그런 꼼수가 있고. 그 변호사한테 아마 그 자문을 받아가지고 했겠지. 네. 근데 여튼 그러고 있었는데 그 전에 저도 고발 당하기 전이에요. 우리 방송에 기자 한 분 연락을 했어. 그분이 목사님 제가 고발당했는데 벌금 받았는데 나중에 목사님 방송 나가가지고 팟캐스트 시절에 전광훈 한번 까야 되겠다고. 네? 오세요? 해서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광훈에 대한 이야기 뭐 빤스 막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그 방송 우리 방송을 그때 지금 딸 있잖아요. 한국에 와 있는 딸이 아마 뭐 다른 딸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있는 딸이 우리 방송을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전광훈이를 이제 이분은 변호사 없이 자기가 그냥 기자고 이래서 그랬는지 그냥 법정으로 가져간 거예요. 나는 벌금 못 내겠다 해가지고 근데 그 법정에서 전광훈이를 만났대. 그랬더니 전광훈이 왈 펑펑 울면서 전광훈이가 우리 딸이 그 방송을 들었다고 하는데 아빠 때문에 내가 이제 창피해서 내가 한국을 어떻게 들어가냐고 막 펑펑 울면서 그 방송 좀 내려주면 안 되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울면서 그래서 내가 뭐야 이 인간 뭘 울어 쳐 울 일이야 이게 자기 딸이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히틀러하고 똑같은 거지 사람은 함부로 하면서 걔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처럼 뭐 지금 윤석열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찌질한 인간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런 사람이에요 혹시 찌질한 인간이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인 건 아닐까요? 네, 의도적으로 막 울고 그렇죠. 막 이렇게 아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튼 뭐 그게 뭐라고 재판장에서 그 고발한 사람 고발 피고서인 만났는데 그걸 울고 뭐 딸이 그랬다고 울고 어쩌고저쩌고 그럽니까 그래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반론 방송 해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해라 네. 아니 뭐 우리도 이제 어찌됐건 방송이고 하니까 그분 방송 들어주겠다 당신 얘기도 해라 네 당신 얘기도 해라 그 어떻게 됐을까요? 뭐 안 나갔을 안 와 당연히 안 나오겠지 못 와 찌질해서 못 온다니까요 그런 인간은 못 와요. 지가 떳떳하면 당당하게. 그러니까요. 나오겠는데. 그게 어려운 겁니다. 자승, 빤스 오기 힘들다. 제가 볼 땐. 쳐들어가죠.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이러면서. 판동 가져왔습니다. 저기 여기 소음도 좀 있고 한데 들으시기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약간 이렇게 배경 소음 같은 게 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하려고 처음부터 이 그. 저희가 이 스튜디오 더탐사를 준비하면서 그걸 고려를 한 거거든요. 이런 대담 프로그램을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하려고. 네,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좋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